내가 렌즈를 끼고 올게. 얍. 얍. 내가 이번엔 가발을 끼고 올게. 얍. 얍. 그리고 저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을 위해서 여러분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도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하고 와볼게. 얍. 얍. 아, 블링블링. 아, 투머치하긴 하다. 나 싫다.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온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SM 아이돌 만들기를 해볼 거거든요. SM에 나오시는 가수들이 아주 거창스러운 이상한 액세서리랑 뭔가 번쩍번쩍한 메이크업에 취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온 그런 스타일링 있잖아요. 뭔가 힙하면서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 근데 아주 메이크업 특징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번쩍번쩍하고 화려한데 촌스럽지 않고 과하지도 않고 트렌드를 잘 살려서 아주 세련되게 메이크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SM 아이돌들처럼 글리터 메이크업을 화려하면서도 아주 딱 깔끔하고 세련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어바웃톤이라는 브랜드 제품들로 알싹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어바웃톤이라는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인데 아니 글리터 섀도우 팔레트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립 제품들도 진짜 색깔 다 이뻐요. 그리고 게다가 대부분의 제품이 크로엘티 프리 제품이었던 점이 제 마음을 막 동요시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면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SM 아이돌들 발톱까지는 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기초와 톤업 베이스까지는 이미 깔고 왔고요. 바로 컨실러 사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거는 어바웃톤의 호이드온 타이트 컨실러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가볍게 올라가지만 밀착력이 그냥 얼굴에 착 달라붙는 그런 컨실러더라고요. 이 컨실러들로 오늘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 거거든요. 페어랑 라이트랑 그리고 내추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제일 밝은 페어 컬러를 먼저 얼굴 안쪽에 올려줄 거고 라이트 컬러, 옐로우 베이스의 중간 톤 컬러를 여기랑 잡티 쪽 얼굴 요 외곽 바깥쪽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일 자연스러운 컬러인 23호 톤의 내추럴 컬러를 얼굴 외곽에 발라줄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투어링이 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SM 걸 그룹 우리 소녀들처럼 내가 아주 얼굴이 조망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조망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을 다 놓으면서 베이스를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커버력도 너무 괜찮고 얼굴에 착착 아주 균일하게 예쁘게 잘 달라붙는 컨실러이기 때문에 오늘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컨실러로 그냥 베이스를 깔아버려도 되겠어요. 코에 다시 페어 컬러를 이렇게 가운데 쭉 고속도로 내주신 다음에 두들겨서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내추럴 컬러 있죠? 요거로 악녀드름 부분에 찍어서 한 번 더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컨실러를 파데프리템으로 꼭 추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마스크에 잘 안 찍혀 나오고 피부에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는단 말이에요. 가볍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얘로 그냥 가볍게 커버하고 베이스로 깔아주고 마스크 쓰고 나가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커버가 잘 된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그리고 파우더로 피부 모공과 요철이랑 좀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요 파우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에어핏 파우더 팩트랑 그리고 블러 파우더 팩트랑 글로우 파우더 팩트. 여러분 혹시 이글립스 아세요? 이글립스의 그 유명했던 블러 파우더, 에어핏 파우더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다 뷰티 유튜버들 사용했던 그 유명한 갓성 비템 파우더가 있는데 그 파우더가 요 어바웃톤의 요 제품들로 리뉴얼이 에서 나온 거예요. 이글립스의 그 유명 제품이 이렇게 다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립스의 스테디셀러였던 그 제품들의 제품력과 사용감을 그대로 가져왔대. 디자인이랑 성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어바웃톤 파우더 팩트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먼저 톤에 상관없이 뽀얗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가벼운 입자의 투명 파우더 팩트인 에어핏 파우더 팩트.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뉴트럴 톤으로 구성된 블러 처리된 피부결 표현을 도와주는 블러 파우더 팩트.
팩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머링한 피부결 연출을 도와주는 글로우 파우더 팩트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파우더 팩트에 아주 영혼을 가르셨더라고요. 오늘은 이 파우더 팩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에어핏 파우더 팩트랑 그리고 글로우 파우더 팩트 이 두 가지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비존 부분 있죠? 여기 나비존 부분에는 에어핏 파우더 팩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우더 팩트는 제가 저번에 화 알모 추천템 Zip 영상에서도 이걸 추천을 했었어요. 가성비템으로 100개 깨져도 상관없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력은 와 이거 진짜 파우더 팩트가 너무 좋아요. 수정 화장할 때도 입자가 곱다 보니까 안 뭉치면서 이렇게 잘 기름을 잡아주고 뽀송해지고 아주 가볍게 모공과 요철이 샥 정리되는 퀄리티 좋은 파우더 팩트거든요. 아무리 똥손분들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막 발라대고 올려도 얘가 절대 이렇게 얼굴 위에서 뭉치고 떡지지가 않아요. 입자가 가벼워서. 진짜 이 파우더 팩트는 우리 미우분들이 꼭 파우치나 화장대 안에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템입니다. 사실 오버톤 색조 제품이며 립이며 다 필요 없고요. 저 얘가 제일 최애 템이에요. 여기 파우더 팩트가 제일 제 최애 템입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이 멘트를 안 원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찐으로 여기 파우더 팩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볼 쪽에는 글로우 파우더 팩트를 사용할게요. 핑크빛이 도는 그런 파우더 팩트고요. 살짝 쉬머링해요. 두 가지 파우더 팩트 섞어서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깨끗한 피부 연출을 도와주는 파우더 팩트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바웃톤의 턴온 쉐이드 쉐딩이랑 어바웃톤의 라이트 온 미 하이라이터라는 하이라이터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서 윈터님, 카리나님처럼 얼굴이 작아져 보는 그런 미션 임파서블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웜 쉐이드예요. 그리고 쿨 쉐이드도 있어요. 쿨 쉐이드는 코 부분에 사용할 거고 요 웜톤은 눈두덩이랑 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쿨톤 쉐이드를 사용해서 음영을 잘 빡세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일링은 태연님의 I am view였나? I in view랑 그리고 우리 그 뭐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이거를 참고했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뒤에 배경이랑 뭐 요 옷 입은 꼬라지 하며 뭔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 이렇게 쉐딩들이 아주 똑똑하게 듀얼로 나오거나 막 그라데이션 할 수 있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작아져라 작아져라 주문을 왜 해? 가슴만 작아지는 거 아니야? 개난 말을 했어. 하이라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샴페인 골드 그리고 요거는 좀 핑크 골드 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걸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콧대에는 요 샴페인 골드 펄을 사용하고 볼 쪽에는 핑크 빔을 주도록 하자. 나는 오늘 블링블링 해야 하니까. 자 이제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줄 거예요. 어바웃톤의 글리터 팔레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마이 글리터 팝이라고 1호는 오스터너 그리고 2호는 이렇게 마이페어리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오스터너는 조금 더 여섯 가지 컬러들이 좀 웜한 컬러의 글리터들이고 그리고 2호 마이페어리는 조금 더 쿨한 핑크 계열의 컬러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웜톤 쿨톤 나눠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겁니다. 글리터 팔레트 안에 모든 펄들이 다 쿠션 젤리 제형 글리터들이에요. 폭신폭신합니다. 베고 눕고 싶어요. 따라서 피부에 밀착할 때 아주 차르르하며 선명하고 얇게 밀착이 되더라고요. 얇게 밀착되어서 레이어링할수록 선명해지고 더 영롱해지는 아주 좋은 품질의 글리터 팔레트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용해서 아주 적절하게 섞어가며 사용을 해가지고 직캠 여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글리터를 올려버리면 눈이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웜톤 쉐딩 컬러를 음영감을 주는 데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눈 뒤쪽에는 더 어두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한번 잡아줄게요. 바로 냈다 그냥 올려버리면 너 어제 라면 몇 개 먹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부어 보일 수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음영을 1차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 1호에 요 컬러를 손가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요게 제형들이 손가락으로 발라야지 더 좋은 그런 쿠션 글리터거든요. 눈두덩이에 이런 느낌. 그리고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줄게요.
음영감을 잡아줄 거거든요. 웬만하면 저처럼 빠큐 손가락으로 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이나 비교적 조그마한 손가락으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섀도우가 너무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뭉치지 않아서 좀 똥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글리터 팔레트입니다. 눈두덩이의 마지막으로는 요 제일 입자 큰 화이트 588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콕콕콕 찍어서 올려주세요. 확! 화려해진 거 보이시죠? 확! 확실히 화려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제일 어두운 컬러를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언더 삼각존 부분에 음영감을 잡아주세요. 여기 애교살에는 이제 웬만하면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눈두덩이에 사용한 이 컬러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여기 애교살 언더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가져 있잖아요. 얹어주시면 됩니다. 섀도우 제형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괜찮아서 제가 손가락으로 휘뚜루마뚜루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집멋대로 그냥 해버렸는데 오히려 시간 단축되고 그냥 빨리빨리 잘 됐어요. 가루날림도 펄이 저기가 있고 광대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손가락으로 잘 낸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1호 말고 2호도 사용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1호로 대강 모든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긴 했는데 왜 2호를 사용하겠다고 했냐면 저 이 펄이 너무 이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이뻐 진짜. 이거 실물이 더 이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우겨 넣고 싶은 거예요. 요 1호로 완성된 룩에. 그래서 얘만 좀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언더에 한 번 더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 더 밝혀지죠?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줘야겠죠? 어바웃톤의 스탠드아웃 젤 아이라이너 중에서 브라운 색상이랑 그리고 베이지 색상이랑 그리고 플럼 색상 이렇게 골고루 편식 없이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점막 그려주도록 할게요. 호다다닥 그려주면 됩니다. 호다다닥. 아이보리 색상의 펜 아이라이너도 사용을 할 건데요. 점막에 그릴 거예요. 언더 점막에 이렇게 그릴 겁니다. 눈이 확 터 보이죠? 글리터 메이크업으로 연출할 때는 점막을 터줘야지 눈이 안 텁텁해 보이더라고요. 이번엔 요 플럼 컬러를 속눈썹 라인에 라인을 이렇게 긁어 그려줘서 밑트임을 좀 해줄게요. 얘가 플럼 컬러기 때문에 되게 유니크하게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속눈썹을 바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화려한 애들 가지고 왔어요. 오늘 좀 화려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위에 속눈썹 붙였고 언더 속눈썹도 다섯 가닥씩 쫙 붙여줄게요. 눈꼬리를 펜 아이라이너로 그리려고 했는데 저 그냥 이 플럼 컬러로 눈꼬리를 그려서 조금 유니크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눈꼬리는 좀 올라간 느낌의 눈꼬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캠 여신 블링블링 글리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틴트로 할 건데요. 이건 매트 틴트예요. 어바웃톤의 매트 틴트인데 1호 에브리데이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베이스 립으로 깔 립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형이 퍼슬퍼슬하고 아직 블렌딩이 잘 되는 곳이 크림 블러셔로 써도 괜찮을 놈 같아서 제가 한번 크림 블러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양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볼 가운데쯤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1호 에브리데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쫙 펴발라주겠습니다. 고 크레이지 매트 립이 총 5가지 호수가 있어요. 저는 이 컬러를 선택을 해서 깔아줄게요. 매트 립도 제형이 이렇게 착 달라붙고 포슬포슬 이렇게 입술에 잘 펴발라지는 게 너무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사실 이 립 제품도 제 어바웃톤 제품들 중 최애템입니다. 1등이 파우더, 2등이 팔레트, 그리고 3등이 요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듀이립도 미쳤어요. 저 이거 매트립 쓰고 바로 듀이립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립 컬러는 살짝 좀 강렬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크러쉬 플럼이라는 립인데 얘는 요 듀이립 5가지 컬러 중에서 제일 컬러감이 강한 컬러거든요. 얘를 브러쉬 사용해서 입술에 살짝 입술 안쪽에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이 듀이립 5가지 컬러 중에 1호 코랄인 러브 컬러를 진짜 좋아해요. 1호 컬러는 진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거든요. 여기 립 진짜 좋아요 여러분. 립 제품 미쳤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립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여러분.
브로우는 그냥 세미 아치형 느낌으로 빠르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 했대. 좀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뭔가 너무 글리터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아 자칫하면 너무 촌스러워지고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만하면은 대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요렇게 해주시면 어머 야해 잠깐만 여러분이 킹이 살짝 받을 수 있는 그런 에스쁘아랑 태연님을 모티브로 삼은 직캠 여신 글리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귀지도 엘프처럼 달아봤어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좀 화려하면서 깔끔한 글리터 메이크업과 세련된 색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커피 빨면서 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발끝이라도 닮았다고 좀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